안녕하세요, 레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3RCS에서 출시한 미니쿨러 두 가지 모델을 여러분께 소개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오늘 리뷰에서는 이 두 모델의 디자인적 특성과 조립 호환성 그리고 쿨링 벤치마크를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미니 PC 구성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제품 디테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들고 온 3RCS에서 같은 날 출시한 두 개의 작은 공랭 쿨러 RC250과 750N입니다. RC250의 경우 두 가지 모델로 화이트 그리고 블랙 색상의 ARGB가 기본 적용된 모델들이 출시되었는데요. 실제 제품을 꺼내보면 좌측이 블랙, 우측이 화이트입니다. 무엇보다도 컴팩트하고 귀여운 느낌마저 주는 크기가 정말 인상적인데요. 타겟이 미니 폼팩터에 맞춰 있다 보니까 높이도 낮지만 메모리 간섭을 고려해서 미대칭 설계가 적용된 게 보입니다. 상단에는 깔끔함을 더하는 커버와 인피니티 미러에 ARGB 조명이 더해져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주네요. 히트싱크는 깔끔하게 전체가 같은 색상으로 도장이 잘 되어 있고요. 촘촘한 방열핀이 잘 조립된 모습인데 방열핀은 압입 방식으로 4개의 히트파이프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마감도 깔끔하고 견고하게 잘 조립되어 있네요. 바로 옆에 일반적인 120mm 쿨링팬이 적용된 싱글 타월을 넣어보니까 그 컴팩트한 크기가 더욱 확실하게 체감됩니다. 베이스는 히트파이프가 직접 CPU와 맞닿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네요. 쿨링팬은 92mm 크기의 25mm 두께를 가지며 중심부와 프레임 주변으로 ARGB LED가 배치되어 있어서 작지만 화려함을 뽐내기에는 충분하고 모서리에는 진동방지 패드들이 꼼꼼히 부착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의 연결은 PWM과 ARGB 단자 각각을 메인보드와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ARGB 커넥터는 추가 분기도 가능하고요. 상단에도 ARGB 신호를 공유해야 해서 이렇게 추가 커넥터가 기본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RC750N입니다. 요즘은 정말 뜸하게 가끔씩 출시되는 일명 플라워 타입 쿨러로 한번 꺼내보면 올 블랙으로 역시 깔끔한 외모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높이가 75mm에 불과한 이 쿨러는 6개의 히트파이프가 직접 CPU와 맞닿는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고정 방식의 경우 이 두 개의 스프링 나사를 사용하는데 함께 제공되는 얇은 두께의 십자 드라이버를 통해서 히트싱크를 통과해 돌려주면 되는 방식이라서 조립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히트파이프와 방열핀 모두 깔끔하게 블랙 코팅이 되어 있어서 단단하고 잘 만들어진 느낌을 줍니다. 쿨링팬은 120mm 지름에 두께가 15mm로 일반 팬보다 얇은 팬이 적용된 게 특징인데 클립을 이렇게 팬의 아래쪽 얇은 두께만을 걸쳐서 장착하도록 되어 있어서 잘만 찾아본다면 25mm 두께의 팬 중에서도 장착 가능한 제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별도의 추가 팬 클립은 제공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고요. RC250, 750N 모두 동일하게 한글로 자세하게 작성된 매뉴얼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장착용 소품이 각 소켓별로 확실하게 구분되도록 포장되어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조립에 도전해볼 수가 있겠네요. 작은 용량이긴 하지만 주사기형 서멀 컴파운드와 도포 주걱도 제공되고 750N 모델의 경우 조립을 위한 전용 스크류 드라이버도 한 개가 기본 제공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립 그리고 호환성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호환성 부분이 중요한데 두 모델의 높이가 각각 119mm, 75mm로 특히 슬림 케이스나 미니 ITX 플랫폼에서 사용하기 좋죠. 그래서 호환성 테스트에서는 MATX 뿐만 아니라 ITX 메인보드에도 장착해서 간섭을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인텔 1700 소켓을 사용하는 ITX 메인보드인데요. 브라켓도 슬림하게 제작이 되어 있고 방열판이 적용된 튜닝램을 사용해도 쿨러와 간섭이 없고 공간이 여유있게 확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ARGB LED가 적용된 메모리와 쿨링팬 모두의 화려한 조명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죠. AMD 소켓의 경우 기본 백플레이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다 간편하게 장착이 가능하고요. 750N 모델도 ITX 메인보드에서도 메모리와 간섭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튜닝 램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겠죠. 다만 장착 방향이 항상 히트파이프가 메모리를 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간격이 살짝 남는 것도 보이고 MATX 메인보드에 장착하는 경우 훨씬 더 여유로운 공간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컴팩트한 시스템을 구성할 때 ITX 보드로 미니 PC를 구성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쿨러들이 되겠네요. 750N 모델의 경우 메모리 쪽과 반대 방향의 높이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장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쿨러 본연의 임무인 쿨링 성능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특히 오늘 벤치마크에서는 120mm의 일반적인 싱글타워 공랭 쿨러 가격대가 비슷한 제품을 비교군으로 두어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CPU는 AM4 소켓을 사용하는
8코어 제품을 수동으로 오버클럭한 상태로 동일한 발열원을 제공해 봤는데요. 온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250 모델과 750N 두 쿨러의 성능 차이는 거의 없는 것이 확인됩니다. 다만 크기, 즉 체급 차이로 인해서 일반적인 120mm 싱글타워 공랭 쿨러보다는 온도가 높은데요. 평균 6도 정도 온도가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다만 상대적인 온도는 높지만 스로틀링이 걸릴 정도의 온도까지 상승하고 발열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크 온도도 확 튀는 부분이 없었고요. 테스트 내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소음인데요. 크기가 작은 덕분인지 소음 수치도 낮게 확인됩니다. 작은 시스템에서 저발열, 게임 위주로 플레이한다면 조용하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하는 데는 도움이 될 만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이제 요약을 통해서 오늘의 리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두 쿨러의 특징을 꼽아보자면 역시 컴팩트한 크기와 좋은 호환성을 들 수 있겠고요. 쿨링은 라이젠 R5, 인텔 i5급까지 커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깔끔한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대가 정말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품들 추천할 만한 대상을 꼽아보자면 미니 PC를 구축하실 분들과 ITX 메인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작고 조용한 가벼운 쿨러를 찾는 분들께 오늘의 두 제품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특히 이 플라워 타입의 RC750N 쿨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리뷰 마칩니다. 더 좋은 제품들과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